자, 이제 1941년이죠. 12월, 일본은 미국하고 싸워서 태평양 전쟁에 돌입합니다. 동시에 일본은 마레이반도도 건약하여서 영국군하고도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동시에 1941년 12월 8일 미국 진지만 공격 그 1시간 반 정도 후에는 마레이반도에 있는 영국군을 공격 이런 식으로 하여서 영국하고 미국에 대한 전쟁을 이제 전쟁을 하겠다라는 선전포고 없이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위안부들이 가야 되는데도 동남아를 넘어서 태평양의 섬들까지 다 위안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위안소의 하나의 상황을 그린 만화입니다. 미즈키 시게루라는 태평양 전쟁에 참여한 만화가가요. 그 태평양 전쟁 때부상하여서 왼쪽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일본에서 만화를 오른쪽 손으로만 그렸어요. 굉장히 유명하게 된 유명 인사입니다. 이 미즈키 시게루는 또 양심적인 작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위안소의 상황을 가끔 만화에 그렸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다음 날 전투가 있다라든가 또그 휴일이다. 그러면 100명 가까운 병사들이 위안부 한 사람 앞에 줄을 섰다. 그 경험을 그린 만화인데요. 이것은 또 다카모리 부대라는 데서 위안소 규정으로 냈는데 거기에는 위안부 한 사람당 일본 병사는 100명이라고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명의 병사가 그렇게 하루에 몰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거죠. 다음날 전투가 있다 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사들은 위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위안부는 성노예 상태로 놓여져 있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책구역이 그러니까 핸드폰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자유롭게 여러 곳에 절대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황금, 일본군 이외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일본군 전용 위안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이 일본군 위안소가 굉장히 문제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아마 이곳은 그 아까 산책 구역을 보여주는 그 약도가 남아 있고요. 이그 빨간 그 네모 안에서만 요선들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가로 100m, 세로 50m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구역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조금 그 넓은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었던 사례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경우도 여러 곳에 일본 헌병들이 있어가지고 일본 헌병들이 감시하고 있는 그 구역을 요선들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로의 자유가 물론 없었던 거죠. 위안부들에게는요.